시각적으로 우리의 멘탈을 깎아먹던 유튜브 광고는 공략 완료. 아우. 아, 안 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고막을 공략하는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들으면 아시다시피 되게 시크하답니다. 하나도 안 시크해요. 참고로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제가 아는 스트리머분의 목소리입니다. 원본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광고 목소리 진짜 앙코님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똥코쇼는 스푼라디오입니다. 평화롭게 영상 시청하다가 갑툭튀해서 고민 없이 한 번에 잘 선택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에요. 라는 꽃보다 남자에서 나올 법한 멘트를 날리는 광고로 유명하죠.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참한 그림 퀄리티는 덤. 여기에 TMI로 예전의 스푼라디오 광고들은 이용자들에게 선 통보 후 목소리를 잘라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크하다고 주장하는 의문의 여성분은 그저 본인의 방송 중에 날린 멘트 하나로 자기도 모르게 구글과 유튜브 검색창까지 정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이 어플이 어떤 어플인지 한번 봅시다. 스푼라디오는 최근 영상 스트리밍 방송이 대세인 것과는 달리 라디오 형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어플입니다. 과거 나우콤이나 세이클럽에서 서비스한 음악방송과 유사한 형태죠.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아, 좋았어. 스푼라디오의 이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라이브. 본인 인증을 마치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 채팅창에 배경사진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사진이 썸네일로 설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목소리로 평가받는 이 어플에서 잘생기고 이쁜 사진이 걸려있는 곳에 청취자 수가 많아지는 슬픈 현실을 맛볼 수 있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방송하나 하고 구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이쁜 BJ가 있었고 자세히 보니 격리씨였죠. 그렇습니다. 사진 도용을 하는 경우 또한 많다고 하네요. 저는 떳떳하게 저의 사진을 걸고 방송한 결과 최대 6명의 시청자분들께서 저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캐스트. 이건 단순히 소리만 들리는 유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진짜 뭐 특이점이 없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 토크. 우리가 그동안 스푼 라디오 광고에서 듣던 의문의 문장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해 목소리로 댓글을 다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기 있는 주제는 이런 문장을 본인들의 목소리로 읽는 것인데 창가를 두드린 봄비처럼 마음을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테스트 방송에 오신 시청자분의 제보에 따르면 일단 이 어플은 심각하게 많이 튕긴다고 합니다. 또한 캐스트에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타 유튜버들의 목소리를 가져와 사칭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네요. 노래 커버라고 해놓고서 원곡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놀랍게도 스푼 라디오의 문화는 침묵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타 플랫폼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저 수가 적어서 그들끼리의 교류가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데 13남 이러면서 등장하더니 채팅으로 본인들끼리 대화하고 겐톡으로 하라고 하고 잠시 후에 톡 아이디가 채팅창에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너스로 크루 모집을 한다는 방송도 라이브에서 자주 볼 수 있죠. 결국 이 어플도 틱톡과 마찬가지로 광고나 이용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잘 튕긴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플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남자가 멘트 치는 광고만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 총총 혁이 형이 여기서 왜 나와?